자몽 추출물. 예, 이게 바로 주인공인데요. 네. 이 자몽 추출물도 갈색 지방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아니, 자몽 추출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자몽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? 저는 뭐 차로도 많이 마시고 네. 뭐 과일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게 갈색 지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칼로리가 상당히 이제 낮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소가 상당히 풍부하고요. 또 당 지수까지 낮습니다. 이 자몽은 섭취 시에 UPC라는 미토콘드리아 가 있는데요. 이게 열을 발생시키는 단백질을 자극을 해서 몸속 지방을 태우고요. 네.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갈색 지방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줍니다. 오, 괜찮은 것 같아요. 특히 여자분들은 왜 자몽이 여자한테 좋다 그래서 자주 먹는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내가 먹던 과일이 갈색 지방을 늘려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. 네. 네, 자몽은요 약간 쓴맛이 있어서 네. 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제 쓴맛을 나타내는 파이토케미컬, 즉 이제 식물 영양 성분이 바로 나린진이라는 나린진은 주황빛을 띠는 색소이자 폴리페놀로 일종의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주로 이 자몽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고요. 특이한 것이 갈색 지방을 깨우는 작용을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쓴맛이 강한 자몽에는요 오렌지의 1.2배의 많은 나린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이 나린진 성분 자체가 에너지 소모 효율을 높인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같은 운동을 해도 지방을 태우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다. 연료 첨가제 역할을 하는 그렇죠. 거죠. 네. 아까 그 사례자분께서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됐지만 그 중성지방 수치도 뭐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, 그럼? 아, 이게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있어요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. 자몽의 나린진 성분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중성지방 감소는 물론 지방간을 조절하고요. 총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도 꽤나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네.